에피소드에서 슈퍼바이저 휘치를 들으니 동작을 안 했어요. 이게 왜 동작하지 않는지 제가 무려 1초간 생각을 해봤더니 엘리엇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엘리엇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동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죠. 그런데 뱅크 슈퍼바이저 그렇죠. 엘리엇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카운트 칠드런 보면은 이제 다 동작하죠. 보다시피 카운트 칠드런 액티브 제로, 스펙 제로, 슈퍼바이저 제로, 워크 제로.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슈퍼바이저에다가 요걸 한번 스타트 뱅킹 주피트를 넣어볼까요? 주피트. 주피트는 좀 전에 시작을 했으니까 같은 이름으로는 다시 안 될 거예요. 당연히 글로벌이니까 다른 이름으로 넣어주죠. 다른 이름 제가 알고 있는 이름이 누가 있더라. 내가 알고 있는 이름이 별로 없네요. 길동 스타트 실드란 해서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은 스타팅 차일드 길동 PID 187번 이렇게 제가 로그를 넣어뒀어요. 그래서 로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카운트 칠드런 보면은 이렇게 하나 액티브 스펙 하나 워크 하나 워크 하나 이렇게 뜨고 있죠. 그죠? 이제는 1000명을 만들어 보죠. 1000명 제 시스템으로 10000명도 쉽게 만들 것 같아요. 10000명을 만들어 볼까요? 10000명까지 이남 위치에서 10000명의 사용자가 지금 제 노트북에 접속을 한 걸로 상정을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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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속도로 10000명의 사용자의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고 있죠. 아름다운 모습. 그죠? 잠시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을 좀 해볼까요? 대략 5000 너무 근데 지금 볼 때 그냥 보지 말고 세 가지를 봐야 돼요. 시간 먼저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ID가 있어요. 시간 정보 생성한 시간 정보하고 PID 정보하고 두 가지를 나중에 아주 요긴하게 써먹게 됩니다. 자 너무 오래 걸리니까 스톱 아름답긴 하지만은 스톱하고 다시 들어서 IX 10000명 많고 1000명만 할게요. 1000명만 해서 다시 한번 쭉 돌려보겠습니다. 1000명 나왔죠? 1000명을 생성했습니다. 1000명 각각이 자기의 프로세스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은행 계정 계좌 은행 계좌의 잔고는 누가 관리하느냐 하니까 각각에게 할당된 뱅크 모듈의 젠 서버 모듈의 스테이트 부분 어디 있죠? 스테이트 여기 스테이트 요 스테이트에서 관리됩니다. 스테이트 자체가 은행 잔고란 말이에요. 스테이트 이걸 뱅크 밸런스 이렇게 구성을 해뒀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요걸 한번 볼까요? 그 카운트 휘치 칠드런 카운트 칠드런 하면 현재 1001명이에요. 1000명이 아니라 왜 1001명이죠? 1002명이 돼야 되는데 주피터와 우리가 그렇죠. 주피터 슈퍼 우리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죠. 왜 1001명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요게 이해가 안 되면 다음 에피소드 들어봐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요걸 이해를 해야 돼요. 1000명도 아니고 1002명도 아니고 1001명이에요. 그걸 이해 요 코드를 보시고 왜 1001명인지를 이해를 안 되면은 그럼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 에피소드 들어와도 아무 말도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뱅크 슈퍼바이저, 다이나믹 슈퍼바이저 썼고 그리고 뱅크 모듈을 썼고 매우 코드는 심플합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요 지금 이 짧은 코드가. 그래서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우리 리퀘어먼트 보죠. 폴트런트 others not impacted. 얘는 됐어요. 다이나믹 슈퍼바이저를 했고 그다음에 요것도 됐고 유니크 내셔널 유니크 아이디. 요 바로 글로벌 옵션 줬어요. 글로벌 네임. 요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바틀넥. 요거는 아직 안 했고. 그다음에 웹 인터페이스 아직 안 했죠. 휴먼 요것도 빠졌고 커런시도 아직 안 만들었고 인터레스트 레이트 쭉쭉 몇 가지 나머지들은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아쉽게도 그죠? 그래서 됐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번 에피소드는 하나 둘 그리고 밑에 셋 그죠? 데이터 맹글링 방지까지 다 구성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 또 몇 가지 처리해 나가도록 하죠.